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충동이 생겼을까? 불쌍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성분이 이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배우로서는 너무 훌륭한 여자야. 네. 여자고 신랑도 연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로 나와요. 신랑도. 근데 뭐가 어떻게 돼서 저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부부간에 갔다 연이 끊어진 거로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곁에 없는 거로 나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오늘 여성 인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기운이 좀 어떤지 좀 봐주시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기운이 왜 이러냐. 어찌하여 이 집에는 다 상문이 끼고 들어오네. 상문이요? 올해 아홉수에 49에 기주가 상문이 끼고 돌아요. 상문이 끼고 든다는 것은 사실상은 좋은 운은 아니야. 좋은 운은 아니야. 봐봐, 이리 와서 이거 봐봐. 이거 4개 보이지? 네. 금이 4개 보이지? 네. 상문이 꼈다는 얘기, 아홉수에. 상문이 낀 거는 집안에 곡성 소리가 들렸고요. 이 여성분이, 여지껏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름은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보통 사람 같지는 않고 만인간에 불안관에 서야지 되는 그런 사주거든, 여자가. 그러는데 왜 이 집에는 왜 상문이 줄을 칠까? 집안에 모르긴 몰라도 누가 돌아가셔서 복을 입었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왜 바깥 세상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충동이 생겼을까? 부부하고는 공방수가 꼈고 이별수가 꼈구나. 이래 부부가 이별하고 공방수가 꼈다는 것은 혹시 남편의 복을 입었다든지. 네? 그 남편의 복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꾸 줄초상이라는 것은 이 해년에 이 사람이 8수 9수에 갖다 이 초상을 자꾸 이루라는 이런 적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부부하고도 지금 같이 있는 거로 안 보여. 같이 있는 걸 안 보이고 검은 겹상문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죽었다든지 시부모가 죽었다든지 아니 자기 부모가 죽었다든지 말하자면은 그런 복이 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을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 만인간 앞에서 낯설어는 사주라고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은 이 여성은 대단한 사람 같아. 혹시 연예인 아니야? 네, 연예인은 맞으세요. 그래?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기운이 지금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질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 활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제 이 운기를 본다면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모든 것이 그냥 아무도 없는 이렇게 나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그럴까? 바깥 세상을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여론도 있고 여론모도 있겠지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고 불쌍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성분이 이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기다리고 이제 그러고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는데 모든 것을 툭툭 털고 활동을 이분이 했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고 연예인으로서 많이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운 사람이고 그래요. 일단 배우로서는 너무 훌륭한 여자야. 네. 여자고 신랑도 연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로 나와요. 신랑도. 근데 뭐가 어떻게 돼서 저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부부간에 갔다 연이 끊어진 거로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곁에 없는 거로 나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 힘들어서 모든 것이 지금 정리 과정이라고 볼까? 정리 과정이라고 볼까?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모든 건강이고 뭐고 이러다가 이 사람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활동하는 거는 올해는 그럭저럭 저기 한다도 한 올 한 10월이나 11월 달 10월 달쯤 되면 그때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연예계 이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아 올해 10월이요? 올 10월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다 돼야지 되겠지. 근데 안타깝다. 이 저기 여 신랑하고가 이렇게 여 멀어진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기운이 좀 안 좋아. 이 여자로서는 이렇게 둘이 부부해 보면은 기운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면은 괜찮아. 다시 연예계 이제 재기하고 그러면 괜찮고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이 지금 막 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정리정돈이 돼야 안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어진 가장으로서 여자가 가장으로서 자식들도 위해서도 그렇고 일어서야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든 고비에 이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누군지. 우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지 말씀드려보면 배우 전혜진 씨라고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고 이성균 씨 아내 되시는 이성균 씨 아내가 전혜진이야? 이름은 갖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그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저기 한 건 뭐야? 그런 저기로 갖다 나온다고 하는 게 신랑이 떠난 게 그거구나. 어떡하면 좋아? 참 안타까워. 어머머 전혜진 씨 어머 어떡해. 전혜진 씨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편분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더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근데 이 저기는 이 시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남편보다도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요. 너무 안 됐어 이 사람. 진짜 와이프도 진짜 그냥 부부도 인꼬 부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게요. 아까운 사람 가고 그나마 이제 이 여자분도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잘 막 상 치르고 극복했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원하는 배우잖아. 맞아요. 너무 진짜 이성규 나 그 사람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 인상도 그렇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따라갖고 진짜 나도 그냥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 근데 또 이 아버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와이프가 연예인인 거는 나는 몰랐어. 근데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어쨌든 진짜 이 명복을 빌고요 힘내셔가지고 그 억울하고 그렇게 이 가신 양반을 위해서 자선을 위해서 힘내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